고혈압 생기면은 현재 고칠 방법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주는 병원에서 약을 주는데 약이 뭐냐? 니트로그리세린. 니트로그리세린은 조그만 알약이에요. 그거 먹으면은 그때 혈관이 확장. 니트로그리세린은 혈관 확장제거든요. 혈관이 확장되니까 피가 제대로 들어가. 그 약기가 떨어지면 더 좁아 들어가. 그 약기가 좁아 들어가 고활에서는 약기가 좁아 들어가는 게 그때 좁아지게 딱 심장이 떡까 좁아지고 심장 마비가 되면은 그때 가로사야 이게. 이걸 모르고서 천도가 엉뚱한 데다가 엉뚱한 이유를 내가지고 한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적게 먹고 나면 이제 피가 맑아져. 그래서 이제 일단 걸린 사람들은 여기 있는 기름기를 전부가 이걸 씻어내야 돼, 씻어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기름기를 어떻게 씻어내냐. 우리가 여기에 기름이 묻었다. 기름이 묻으시면 무로 닦아내야 돼요. 기름. 비누, 하이타이, 봉봉. 이거를 다 해야 기름이 닦아지죠. 그럼요, 우리 모세혈관은 기름기 센 걸 무로 닦아내요. 그것도 하이타이, 봉봉, 이걸 세탁비누를 먹어야 되나요? 그거 큰일 나요,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그럼 먹을 수 있는 비누 세척기가 있어. 그것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시트릭 애시드라는 게 있어요. 시트릭 애시드는 내가 이 어려운 말을 쓰는데, 영어로 쓰는데, 와이어 쓰느냐. 그냥 바로 쉬운 말로 하면 에이크까지 가고 안 믿어요. 어려운 말로 하니까 거의 들어요. 그 서울대학교 그 철학선 유명한 철학 선생님한테 가서 그 제자들이 가서 아니 선생님은 철학을 그렇게 어렵게 가르칩니까? 여기 사람은 철학 어렵게 안 하면 이게 무슨 철학이야? 이게 존엄성이 있어? 그렇게 어렵게 해 철학이라 되는 게 이 어렵게 해야 고질 들어요. 시트리에스가 뭐냐고 자꾸 물어요. 시트리에스 나중에 자꾸 물어보면 제가 이것이 구연산이다. 구연산이 되면, 그것까지 꺼내. 구연산을 많이 들어봤단 말이야. 바깥에 들어가고, 냉면이 들어가고, 음료수 들어가고, 그랬군. 그거 먹으면 이게 맑아져요. 이게. 거기에 COOH, 카복실기가 세 가닥이 들어있죠. 식초는 한 가닥인데, 구연산은 COOH, 기가, 그 카복실기가 발이 세 개예요. 그 세 가닥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먹는 게 식초의 3배 효과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대 초반부터 구연산을 먹기 시작하죠. 구연산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냥 우리 가게가 우리 집안이 전부가 암으로 전부 돌아갔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들 전부가 그런데 나도 50대 초반이면 이제 죽을 것이다. 암으로 죽을 것이다. 암에 약한 체질이니까. 그런데 구연산 나가 50대 초반부터 지금 37년째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맑아져가지고 암세포가 들어와도 암세포가 꼼짝 못해가지고 나한테 암세포 안 오니까 암이 안 걸리고 피가 맑아지니까 그래서 구연산의 덕을 내가 뚝뚝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연산을 37년째 지금 먹고 있거든요. 37년째 먹고 있대요. 내 친구들 보면 그전부터 구연산을 먹어라, 구연산을 먹어라. 그까지가 구연산. 또, 무슨 소리 하면 또 구연산이야? 막 그러면 날 보고, 성토론다고. 구연산, 우습게 생각한다고. 구연산 안 먹은 친구들은 먼저 다 죽었어. 구연산 먹은 친구들은 아직 살았어. 하나도 안 죽었어. 그러니까 구연산을 가지고서 장수하는 비결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 구연산을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돼요. 나는 37년째 먹고 있지만 다른 사람 구연산을 오래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런 거 아세요? 구연산을 오래 먹으면 너무 오래 살아. 너무 오래. 그래서 오래 먹지만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래 살지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다고 장수가 되는 게 아니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아파가면서 건강하면 저기 아파가면서 건강하는 건 오래 사는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일이니까 전부. 피가 맑은 상태,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진짜로 오래 사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연산이 뭐냐는 것을 전부 의심스럽게 물어보는데 구연산을 뭐로 만드느냐 그렇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 구연산의 구연이라는 게 감귤구 감귤연이에요. 감귤구 감귤연. 그래서 구연, 그게 중국말인데 구연이라는 게 감귤의 성분을 갖다 빼내가지고서 만든 것이 구연산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중국 가서 배워가서 구연산 그랬단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서 배워가지고 구연산 이렇게 했는데 구연산은 원래 감귤 가지고서 감귤 생명을 빼내는 거거든요. 근데 감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감귤은 계절적인 상품이요. 이제 가을이 가서 수확기만 일시적 한때만 나오는 게고 1년 내내 우리가 구연산을 먹어야 할 텐데 1년 내내 없어. 그러니까 10분 공학자들이 구연산을 1년 내내 공급해주는 그런 융구를 하기 위해서 식품학에서 전분을 가지고 녹말에 무슨 밀가루 녹말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그런 녹말 있죠. 감자 녹말도 있고 고구마 녹말도 있고 녹말을 발효시켜서
식품학적으로 발효시켜서 구연산을 만드는 겁니다. 완전 식물성이에요. 그걸 먹으면은, 이제 좋은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 구연산은 설탕가루가 생겼어요. 그 설탕가루가 생기는데, 이제 구연산을 먹으라니까, 약국에서 구연산을 달라고, 이제 그런 약국에. 약국에 가면 어느 약국도 구연산이 없다고 그래요. 또, 의사, 약사들이 구연산을 잘 몰라요. 학교에서 안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자기나라 무식이 마찬가지야. 나는 구연산을 37년째 먹고 있으니까 구연산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구연산을 어떻게 먹느냐. 나는 요런 컵에다가 한 80% 정도 물을 타가지고 설탕가루 생긴 설탕을 여기다 타요. 한 5g 정도. 조그만 티스푼 가지고 타면 5g이에요. 조그만 티스푼 가지고. 그래서 거기 여기다 타면 5g인데 그걸 한 번 먹느냐 하면 먹어요. 한 번 먹는. 하루에 5번을 먹어야 되네. 왜 5번을 먹느냐. 요게 우리가 밥을 먹어서 나면 3시간 후면 배가 소화가 잘 돼가지고 배가 고파져요. 요것도 우리 몸에다가 3시간밖에 지탱 안 해요. 3시간이면 다 분해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15시간 따져가지고 3시간밖에 안 가니까 하루에 5번을 먹어야 15번을 채운다는 게. 하루에 5번을 요만큼 아까 내가 얘기한 요 그것을 5번을 먹어야 돼요. 3시간 간격으로. 그러면 우리 종일토록 구연산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서 피를 맑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연산을 한 번 먹는 양이 5g.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걸 타서 먹기가 번거로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병이죠, 물병. 생수병. 생수병에 500cc 들어가는데 500cc에다가 조그만 티스푼 5개를 집어넣어. 5개를 집으면 그게 몇 g가 돼요? 25g. 그렇지. 25g을 거기다 타가지고 그걸 다섯 번에 놀아 먹으면 돼요. 3시간 관계로. 사이다 편을 되게 빨기다 누구 댕기면서 먹으면 내가 먹으느냐 안 먹으느냐 대본하니까 어떤 때 잊어버리고 안 먹을 때가 있어. 잊어버리고 안 먹을 때 또 대포 중에서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아주 우리 몸에 아주 구연산을 완전 청소를 해. 구연산으로 피를 깨끗이 해주는 거니까 혈청제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고혈압은 구연산 가지고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연산을 아주 그 자기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니 구연산을 많이 잡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구연산을요, 제가 그 시험을 해보니까 두 달 내지 석 달만 이렇게 먹으면은 고혈압은 아주 완전히 고쳐져요. 완전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 과로사든지 혹은 심근경색이든지 관상동맥이든지 또 협심증이든지 혹은 뇌졸중이라든지 또 과로사든지 이런 게 잘 못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지고서 구연산을 절대로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알아줘야 돼. 나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 유언합니다. 유언을. 무슨 유언이야. 근데 유언하냐니까 뭐 아주 무슨 큰 아주 그냥 뭐 성경에 뭐 나오는 말씀 뭐 무슨 철학에 나오는 말씀 그건 줄 알고 아니다. 내가 쉬운 거 같아. 할아버지가 또 네 애비가 너희들 평생을 구연산 먹어라. 그거를 얘기해야지. 왜 구연산 먹어? 애비 앞에서 건강 뭐 이상을 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참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구연산 먹으면 절대로 병이 안 생겨요. 어디 암이고 뭐고 절대로 안 생겨. 예, 뼈도 이게 저 단단 근육이 참 단단해. 그러니까 병이 안 생기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최상의 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병원에 안 댕기고 병 안 나게 건강히 살기 위해서 구연산을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그래서 난 구연산을 갖다 놓고 성에 많이 갖다 놓고 애들은 전부적 커져 공급을 해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식구들의 그 건강 유지를 위한 하나의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